배우 남주혁의 하복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온라인 매체 더데이즈는 배우 남주혁의 하복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남주혁이 졸업한 수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남주혁은 일진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으며 그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무리는 한 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리들은 15명가량 됐으며 그 무리 중 한 명이 남주혁이라며 급식시간에 몸으로 밀며 새치기를 한 것은 기본이고 욕설을 하며 때리는 것 또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빵셔틀부터 욕설과 밀치기 등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보다 더 심하게 학폭을 당했던 친구들은 아예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일고등학교 2013년도 졸업앨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주혁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숙 관계자는 기사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주혁은 지난 4월 종영한 TVN 드라마 25, 21에 출연한 바 있다.